제목은 그 생물 자원과 바이오 산업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생물 자원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그 바이오 산업을 발전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 첫 번째 보면 우리나라의 그 생물 자원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전 세계에 퍼져 있지만 그래서 이 생물 자원, 우리나라는 사실은 뭐 부전 자원이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생물 자원으로 따지면 상당히 그 풍부한 편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여러 이 옛날부터 역사적으로 보면은 침략을 많이 받아서 생물 자원을 많이 뺏긴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퍼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제 그 유전 자원까지 포함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자원을 보존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인가 이제 잘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제일 그 풍부하다는 것이 이제 미생물 자원. 뭐 여기 뭐 세균도 있고 곰팡이도 있고 뭐 바이러스, 미세조류 수없이 많고요. 뭐 19의 이제 식물 자원, 동물 자원. 그다음에 현재 이제 그 바이오 의약품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인체 유래 자원, 또 거기에 관련된 정보들을 포함해서 또 이러한 그 자원들에서 생산되는 그 물질들, 대표적인 게 이제 효소 같은 것들이죠. 그러한 물질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생물 자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물 자원을 어떻게 하면 잘 이용을 할까? 이제 그러한 얘기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면 옛날부터 식물 자원에서 추출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기능성 물질들을 식물 자원에서 추출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서 의약품에 응용을 하려는 그러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시도를 했었죠. 자, 예, 그러면은 중요한 게 사실은 다양성이에요. diversity. 그래서 사실은 여기 그 윤재철 시인의 그 인디오의 감자라는 구절을 보면 여기 지금 보면은 감자에 대한 얘기인데 이놈은 뭐 가뭄에 강하고 이놈은 추위에 강하고 벌레에 강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다양성을 갖다가 표현한 시죠. 그래서 사실은 인간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생물 자원도 그 다양성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양하게 생물 자원이 존재를 한다면 그것으로 다양하게 응용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뭐 그 아일랜드에서 그 감자 파동이 일어나서 역사적으로 그 커다란 사건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자체도 그 다양성이 부족해서 생긴 일이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뭐 극한 환경의 예라고 나와 있지만 여기 지금 보면은 뭐 분화구 화산의 그런 분화구 같은 데서도 미생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전에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은 그 고세균 같은 것들 또 여기 지금 보면은 요거는 인도네시아 쪽이고요. 요거는 이제 호주. 이제 그 시드니의 남단 쪽인데 이 바다의 깊은 곳에서도 많은 생물 자원이 자라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러한 그 다양한 생물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생명공학의 기술 분야라 그럴까요? 그래서 그러한 생물 자원을 갖다 토대로 해서 다양하게 응용을 할 수 있는데 수없이 다양하지만 그래도 제일 그 인간이 제일 많이 활용하고 있는 분야가 이 네 가지 분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학 생명공학 기술을 레드 바이오텍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가 피를 상징하죠. 피 한 방울이면 여러 가지를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면이 있죠. 그래서 레드 바이오테크놀로지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 블루 바이오텍 하면은 바다가 블루죠. 예, 그렇죠?
그래서 해양생명공학기술, 해양에는 수없이 많은 생물자원이 많죠. 또 그린바이오텍, 나무들이 또 농작물들이 전부 다 그린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린바이오테크놀로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여기 산업생명공학기술, 화이트바이오텍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산업적으로 우리가 그 많은 케미칼이나 또는 이제 생명과학 제품을 생산하지만 거기서 색깔이 하얀 것들이 굉장히 많기도 하지만 사실은 옛날에 그것들을 생산을 할 때 공장에서 보면 검은 연기가 많이 났었는데 요새는 이제 환경적으로 많이 친화적으로 돼서 이 굴뚝의 연기가 굉장히 하얗죠. 그렇죠? 그래서 환경을 많이 이제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네 가지 기술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 우리가 그 바이오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지금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제일 그 많이 활용하고 있는 기술들이 여기 지금 보면 IT, NT, 그 다음에 ET, ST, CT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실제로 바이오테크놀로지를 그쪽 분야에 어떻게 융합을 시키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 퓨전 테크놀로지라고 그러기도 하고 컨버전스 테크놀로지. 자, 이러한 다양한 분야를 융합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가 진행이 되고 또 일부는 산업화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 그 바이오 산업의 발전 역사를 쭉 보면 우리가 현미경을 발견한 순간부터 미생물을 보기 시작했죠. 그래서 쭉 여러분 보시면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이제 특히 산업화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을 갖다가 발견한 훌륭한 사람들이 많았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그 천연두 백신 접종, 자 제너라는 사람, 영국의 제너라는 사람이 그런 백신의 개념을 갖다 이해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보면은 2차 세계대전 때 페니실린, 그렇죠? 이 항생제를 생산을 함으로써 많은 생명을 구했었죠. 그래서 이게 그 산업화의 아주 대표적인 모델 케이스입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1982년도에 우리가 그 제조합 인슐린을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물론 이제 여기 DNA 구조 규명하고 그 다음에 유전자 제조합 기술을 갖다가 발전시킨 후에 결국은 새로운 그러한 세계로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유전자 기술을 갖다가 응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세대가 됐고요. 현재는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상당히 다양한 바이오 의약품들을 갖다가 생산하고 있죠. 예. 그래서 나중에 뒷부분에 보면 아까 그 색깔로 표현한 그러한 분야들 해서 예를 들긴 하겠지만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그 페니실린 생산한 것이 사실은 현재 우리가 의약품의 혜택을 받는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그 발전 과정을 얘기를 하면 이 바이오 산업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물체를 이용을 해서 초기에 이제 그 우리 파스텔이라는 사람이 발효를 규명을 하면서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그 발효라는 것이 순수 배양을 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물질만 생산하게 하는 그러한 기술을 개발한 것이 독일의 코우죠. 그렇죠? 그럼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한 코우라는 사람이 순수 배양을
실행을 했고 거기서부터 이제 좀 더 그 기술적인 발효를 하기 시작됐고 그 다음에 이제 유전자 제조학 기술, 그다음에 생물 정보학 이러한 식으로 쭉 발전을 해왔고 결국은 그런 것들이 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게 됐죠. 이 시대가 전에는 이제 전통적인 발효, 그래서 우리의 컨벤셔널 테크놀로지라고 할 수 있고 이 유전자 제조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바로 이 모던 테크놀로지, 현대의 새로운 생명공학 기술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그것에 이제 동기화가 된 것이 DNA 구조를 규명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82년도에 제조합 인슐린이 FDA의 승인을 받고 그 다음부터 제조합 의약품들이 상업화되고 또 GMO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인간 진원 프로젝트가 성공리에 끝났고 그 외에 뭐 각종 질환에 대한 치료 또 신기능을 가진 식품들 또 생명과학 기술에 있어서 또 생산 공정 기술 이런 것들이 아주 급격하게 발전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 범위를 보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 산업 구조를 보면 선진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도 이 분야가 굉장히 넓어지고 있고 전체 산업에 포함하는 그 BT의 포션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그 미래에 굉장히 그 중요한 기술로서 부각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의학이나 농업, 환경, 산업, 해양 뭐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 수없이 많은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죠.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러한 산업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느냐? 결국은 맨 밑에 그 사이언스입니다. 이 사이언스를 갖다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이 산업까지 가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렇죠? 누차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이 사이언스를 갖다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 거기서 그것을 응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학이 발전을 하면서 결국은 그 과학과 공학이 결국은 기술을 갖다가 창조를 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기술이 창조가 돼야지만 결국은 산업이 활성화되는 것이죠. 산업이 활성화되면 결국은 이 경제가 또 활성화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밑에 이러한 구조물, 인프라죠. 이러한 과학이나 공학이 없이는 절대로 기술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기술이 창조가 되면 이 기술이 산업계 쪽으로 기술 이전이 꼭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술 이전에 의해서 우리가 그 IP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러한 기술이 산업으로 이전이 되면서 이 산업이 활성화되고 결국은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래서 이 경제가 활성화되면 다시 이쪽으로 과학과 공학의 상당한 포션이 또 투자가 되고 결국은 또 그 많은 고용을 할 수 있고 자 그래서 이러한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공학을 하는 사람이든 또 이 기업체에서 주로 기술을 다루든 또는 연구소에서 공학과 기술을 다루든 어쨌든 제일 기본적인 개념은 이 사이언스를 갖다가 잘 확립을 해야지만 이것이 제대로 선순환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러한 얘기죠. 그래서 생물 쪽은 이렇고요. 생명과학에 기초해서 또 생물공정공학이 발전하고 거기서 생명공학 기술을 창조해서 바이오 산업을 이룬다. 그래서 바이오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이제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제대로 되려면 결국은 이제 연구인데 그 연구가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이거는 옛날부터 선진국에서 아주 일찍부터 확립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것을 몇십 년 동안 계속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것이 제대로 확립이 되면 아주 좋은 연구 또 좋은 산업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 대학하고 기업체, 연구소 그리고 가운데 정부, 예, 산학, 연, 관 이러한 기관들의 그 콜라보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프라스트럭처가 될 때 굉장히 그 인간의 삶이 향상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대학에 있지만 이 대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기서 볼 수 있겠지만 이 화살표가 좀 위로 올라갔네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인적 자원입니다. 우리가 연구소든 또는 기업체든 우리 대학에서 굉장히 훌륭한 인적 자원을 공급을 하는 그러한 스킴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협력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다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네, 사람이 하는 것이라서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은 인류의 그러한 진화 과정을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죠. 그렇죠? 지혜가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 사람마다 굉장히 그 생각하는 것이 또 사고하는 것이 전부 다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다양한 사람에 대해서 신조어들을 많이 표현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야지 새로운 걸 갖다가 많이 창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책도 읽고 여기 학문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융합형 또 내 분야에서 다른 분야에 어떻게 응용을 할 것인가 또 우리가 생명체를 다루기 때문에 또 생명윤리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죠. 또 이 연구는 항상 정치적인 것하고 연관이 많이 되어 왔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야,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러한 예술 쪽하고는 어떠한 것이고 또 경제 이런 거하고 다 연관이 있습니다. 그 연구라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그 좀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책도 많이 읽고 그다음에 예술 감각도 익히고 또 자연과 함께 자연에 가서 산책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지 다양한 사고를 가지고 새로운 걸 창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 그 산업화하는데 우리가 중요한 언어로서는 생물공정이라는 언어를 많이 쓰죠. 그래서 이 생물공정 체계도를 보면 일단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를 갖다가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균주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미생물이군 식물세포건 동물세포건 내가 어떤 타겟을 가졌으면 그 타겟을 갖다가 제대로 생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필요한 균주를 갖다가 제대로 선별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선별을 해서 전에도 계속 많이 얘기했지만 수율과 생산성을 갖다 제대로 가질 수 있는 균주를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수율하고 생산성이 결국은 경제적인 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산업화하려면 결국은 기업체에서 항상 수율과 생산성 그 다음에 비용을 따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되고 일단 균주가 개발이 되면 결국은 그걸 대량 생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개발된 균주가 충분히 내가 원하는 목적 생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그런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을 해줘야 되고 그것을 또 여기 생물 반응기에서 대량으로 배양을 해서 원하는 물질을 생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은 이 멸균이라는 것이 있죠. 이 멸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독일의 코우라는 분이 그 순수 배양을 갖다가 개발을 했지만 그 순수 배양을 개발하지 않았으면
결국은 의학 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염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었을 거예요. 왜? 균주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약품을 개발하는 것도 순수 배양을 해서 얘 전염병의 원인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선 밝혀내야지 가능한 거거든요. 거기에 커다란 그 공헌을 한 사람이 바로 코우예요. 그래서 코우가 그러한 훌륭한 일을 했고 거기서부터 상당히 빨리 발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 멸균이라는 것은 순수 배양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생물체만 자라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물질을 제대로 생산하게 한다. 이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생물 반응기에서 물질들을 대량 생산하는데 꼭 우리가 원하는 물질만 나오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유전자 조작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물질을 더 많이 생산하게 할 수는 있지만 분명히 부산물도 생산이 되고 또 그 안에 세포도 있고 또 영양분 중에 이용하지 않은 영양분도 있고 다양하게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목적 생산물만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 우리가 생물 분리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대사물의 분리 정제. 자, 이거를 어떻게 어떠한 스킴을 가지고서 정제를 할 수 있겠느냐. 자, 그래서 그것이 뭐 이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고요. 그 정제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약으로서 또는 어떤 응용 분야에서 그러한 충분한 가치를 가졌다고 했을 때 실제로 여기 보면은 제제화를 하죠. 포뮬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제제화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래서 제제화하는 거에 따라서 특히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 몸속에 들어갔을 때 그것이 과연 효능이 있느냐 또 그것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될 수가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것이죠. 자, 그걸 조금 세부적으로 보면 바로 이 흐름도입니다. 그래서 균주 선발하고 균주 개발하는 것은 쭉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돌연변이, 우리가 돌연변이를 일으키거나 또는 아까 나왔듯이 유전자 재조합을 시키거나 또는 유전자 전체를 조작을 하거나 이제 뭐 그러한 방법들을 이용해서 균주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개발된 균주를 생물 반응기에서 대량 생산하게 되죠. 물론 우리가 살아있는 생물체를 이용하지 않고 만약에 거기서 생산된 효소를 이용한다 하면 그거는 일종의 전환 반응이죠. 자, 그래서 전환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생물 반응기 또는 효소를 이용할 때는 효소 생물 반응기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물질을 제대로 생산하거나 전환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물 분리 공정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산물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제대로 분리를 할 수 있느냐. 근데 뭐 생산물은 세포 자체가 있을 수 있고 세포 자체일 수도 있고 또 세포 안에 축적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그 영양분 쪽으로 분비를 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생성이 되죠. 그래서 그 특성을 잘 알고 적절한 스킴을 갖다가 잘 세워야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제제화하고 그래서 요새는 보면은 여기 특히 이제 대량 생산하고 뭐 이런 데는 우리가 공정 제어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 그 컴퓨터를 가지고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새 공장 안에 보면은 사람들이 거의 없죠. 전부 다 이러한 어떤 소프트웨어 가지고서 다 컨트롤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그 많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그러한 생물체들이 여기 있죠. 대장균, 대장균이 있고 효모가 있고 이런 건 뭐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러한 생물체죠. 그래서 이러한 대장균하고 효모는 중요한 특성이 그 플라스미드라는 그러한 이중나선의 그 원모양의 조그마한 그 DNA 몰레큘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그 플라스미드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그 안에다가 외부 유전자를 도입해서 우리가 원하는 물질을 또 생산을 할 수 있는 유전자 조작을 할 수도 있고요. 예, 자, 그래서 이 대장균, 효모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생물체가 되겠죠. 뭐 또 예를 들면 효모 같은 경우에 그 응용 분야를 보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술도 만들 수도 있고 빵, 뭐 사료, 에탄올, 또 의약품, 또 기능성 식품. 그래서 우리가 미생물들을 잘 활용을 한다 하면 굉장히 다양한 산업에 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세균, 이 고세균 아케아 박테리아죠. 그래서 굉장히 극한 환경에서 자라는 것들인데 그 극한 환경에서 자란다 하면 그 고세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효소라든지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그러한 구성 기관들이 극한 환경에서 견딜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반응 조건에서 또 새로운 생산물을 갖다가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그러한 고세균들이 존재를 합니다. 초고온성, 또 호압, 또는 호건성, 호염성, 호산성, 호염기성.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고세균을 갖다가 많이 선별을 하고 있죠. 자, 이것은 이제 그 동충하초인데 여러분들 뭐 동충하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동충하초는 이건 제가 이제 무등산인가 거기서 이제 직접 채집을 한 것인데 이러한 것을 실험실로 가져와서 이것을 배양을 하면은 여러 가지 물질을 또 생산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물질을 생산을 해서 뭐 항균 작용을 한다든지 항암 작용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밝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떠한 다른 병이라든지 또는 기능성 식품이라든지 뭐 새로운 것들을 갖다가 또 검색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뭐 동충하초들이 있고요. 자, 그래서 아까 이제 그러한 생물체들을 이용해서 뭐 대량 배양을 한다. 그러면 이건 실험실 규모에서는 이러한 생물 반응기가 제일 대표적인데 이것이 바로 그 교반식 생물 반응기입니다. 그래서 실험실에서 실험을 할 때는 우리가 그러한 생물체를 갖다가 잘 배양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기계적인 교반을 가진 또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로 제어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생물 반응기를 이용해서 잘 배양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잘 배양이 되면 그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생산물을 또 분리 정제를 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대표적인 생물 반응기가 있다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실험실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균주를 선별하고 개발하고 또 생물 반응기에서 생산을 하고 또 분리 정제를 하는 것을 확립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산업화가 되려면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험실 규모에서 모든 조건을 최적화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산업 규모로 가져갈 때는 결국은 이러한 스케일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스케일업이라는 건 이제 대규모화죠. 대규모화. 그래서 이렇게 대규모화 할 때 결국은 금방 실험실 규모에서 산업 규모로 직접 갈 수 있는 것이냐? 직접 못 가죠. 그래서 항상 중간에 우리가 실증 규모라고 있습니다. 파일럿 플랜트 또는 파일럿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파일럿을 거쳐서 이 파일럿에서 다시 그러한 실험실에서 확립한 최적 조건을 가지고서 다시 검증을 하는 것이죠. 해서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다시 실험실 규모로 가서 다시 말하면 여기 스케일 다운이라는 말이 있죠. 자, 다시 실험실 규모에 가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다시 실증 규모로 와서 다시 산업 규모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 규모에서 조그만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산업 규모에서 다시 실증 규모나 실험실 규모로 가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하고 다시 산업 규모로 올라와야 되는 것이 제일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러한 생명공학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또는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일반 화학 공장에서도 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죠. 그래서 아까 그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생물 반응기를 보여드렸지만 이것은 일종의 이제 파일럿 플랜트의 그런 생물 반응기예요. 그래서 유리로 안 돼 있고 보통 유리로 되는 거는 파이렉스 글라스를 이용하는데 이 경우에는 스테인리스 스틸을 갖다가 이용을 하죠. 자, 이래서 나중에 무슨 만약에 의약품이라 그러면 결국은 그 FDA의 승인을 받을 때 이러한 생물 반응기 재질을 무엇을 썼느냐, 또 균주는 어떻게 개발을 했느냐, 분리 정제를 어떻게 했느냐 이런 것 모든 것을 다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스펙터들이 다 인스펙션을 하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쭉 이렇게 그 물질들을 갖다 생산하는데 계속 해온 것들이 화학 반응하고 생물 반응입니다. 근데 주로 지금까지는 이제 화학 반응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점차로 가능한 부분은 생물 반응으로 점차로 이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무엇이냐? 결국은 환경 친화적인 면을 갖다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물론 우리가 미래에도 화학 반응과 생물 반응은 다 이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화학 반응을 생물 반응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경제적인 면에서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생물 반응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생물 반응은 상온 상업 조건의 일종의 생화학 반응이고 이 화학 반응은 고온 고압 조건에서 화학 반응이고 그래서 그 아까 나왔던 그 페니실린의 예를 들면 페니실린 자체는 우리가 생물 반응에 의해서 페니실린을 생산하지만 그 페니실린이 어느 정도 사용이 되다가 이것이 잘 안 듣게 됐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플라밍도 그러한 것을 예견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병원균이 페니실린에 대해서 내성이 생기는 바람에 원래 그 페니실린을 사용하기가 굉장히 힘들게 됐죠. 그래서 그것을 구조를 갖다가 계속 바꿔왔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바꾸려면 이 화학 반응이 또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물 반응과 화학 반응을 적절하게 잘 이용을 하면 굉장히 그 훌륭한 생명공학 제품을 갖다 이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저기 보면은 기업체 CEO들이 항상 하는 말이죠. 첫 번째가 뭡니까? 코스트입니다. 기업체는 코스트. 이 코스트가 안 맞으면 생산을 하기가 힘들어요. 자, 이윤이 나야 되기 때문에. 자, 코스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기 지금 매스 프로덕션입니다. 대량 생산. 이걸 어떻게 대량 생산해서 디스트리뷰션을 할 수가 있겠느냐. 예,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뭐라고 써있냐면 그 technology is very important but not guaranteed. 그래서 기술이 좋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산업화되는 것은 아니고 결국은 코스트를 따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대량 생산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이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러버리트리 스케일에서 인더스트리얼 스케일까지 가는 것을 제대로 확립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러한 중요한 얘기죠. 그러면 몇 가지 이제 응용 쪽 좀 보면 식품 쪽에 많이 응용이 되고 있고 그 식품에 보면은 일반 식품, 건강식품이라고 해서 건강식품에는 또 건강기능식품 그 중에 또 이제 기능성 식품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능성 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생체 조절 기능을 갖는 식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사실은 이러한
건강기능식품이나 기능성식품에 많이 그 포커싱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특히 이러한 기능성식품 같은 경우에 유효성분만 제대로 분리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의약품으로 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기능성식품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은 이 생리 기능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 굉장히 여러 그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식품이라 하면 이 유효 성분이 분리 정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성분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옛날부터 선조들이 먹어오던 그런 것들을 주로 먹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여기 항산화, 항암, 순환기질환, 정장, 당뇨 해가지고서 상당히 많이 나열이 돼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제품에 대해서 한 가지 제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열이 돼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만병통치약 같은 그러한 느낌도 나죠. 하지만 우리가 계속 먹어둔 식품은 별 탈이 없으니까 어떤 기능도 하고 좋을 수 있겠지만 거기서 우리가 좀 더 분리정제를 하면 의약품으로 개발할 수 있다. 이제 그것이 이제 하나의 또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뭐 미용식품이라는 것도 나오고 여기 지금 뭐 아스타산틴이라는 그러한 물질인데 이게 지금 보면은 그 연어의 붉은색 있죠? 그렇죠? 그게 이제 아스타산틴이라는 것이고 구조가 이제 복잡하죠. 네, 코엔자임 Q10이라는 것도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의 이제 히알루로닉 애슬도 이거 많이 봤죠. 여러분들 왜 인공 눈물 집어넣을 때 그 인공 눈물에도 들어가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거 또 비타 카로틴 이거 저 홍당무에 많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라이코펜 이거 토마토에 많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섭취하면서 좀 알아야 될 지식은 이것이 수용성이냐 지용성이냐 이런 걸 좀 알면 훨씬 더 그 기능성 식품을 몸에 더 잘 섭취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굉장히 다양한 기능성 식품으로도 이용을 하고 이것을 분리 정제하면 또 여러 의약품에도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뭐 보면은 그 컬러풀 푸드라 해가지고 색깔이 많은 그런 음식들이 많은데 우리가 먹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기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색깔 있는 것들을 많이 먹으면 건강에 좋겠죠. 자, 이 식품 쪽이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그 환경 쪽입니다. 그래서 환경 쪽에는 우리가 어떻게 응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주로 생명공학 기술을 보면 이런 뭐 여러 가지 환경 오염 물질이 있지만 우리가 미생물이나 또는 식물을 갖다가 응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환경 오염되는 곳이 대기, 토양, 수질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지만 여기 대기 보면은 제일 지금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저감을 할 것이냐. 또 이 공기 중에 질산화물, 황산화물, 방향적 화합물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죠. 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저감을 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환경 문제고 또 토양에는 이 토양 복구. 자, 토양이 어떤 오염 물질로 오염이 됐을 때 그것을 어떻게 제거를 할 수 있겠느냐. 또 원유가 원유선이 난파돼 가지고서 원유가 쏘였을 때 그걸 또 어떻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제거를 할 수 있겠느냐. 또 중금속이 오염될 수도 있죠. 중금속 제거하는 거. 예, 전부 다 핫 이슈입니다, 사실은. 또 수질의 이 폐수 처리. 그래서 이러한 그 지하수나 호수나 강, 해양 등의 정화. 그래서 결국은 이 대기하고 토양하고 수질하고는 다 연관이 돼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서 우리가 미생물이나 식물을 이용해서 어떻게 제거를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러한 것들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일부는 또 산업화된 것이 있고 그래서 꾸준히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또 효소 분야를 보면 효소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산업용 효소, 진단용 효소, 치료용 효소. 그래서 뭐 이 산업용 하면은 그 산업이 굉장히 광범위하고요. 그래서 뭐 식품이나 세제나 섬유, 화학 산업 수없이 많고요. 진단용 효소는 주로 산화하는 반응을 이용하는 것이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 피 속에 포도당이 얼마나 포함이 되어 있느냐, 또는 콜레스테롤이 얼마나 포함이 되어 있느냐, 알코올이 얼마나 포함이 되어 있느냐, 이런 걸 갖다 측정을 할 수가 있겠죠. 또 치료용 효소라는 거는 뭐 대표적인 게 그 정제를 한 효소를 이용한다 그러면 소화제, 혈전분해, 뭐 소염, 항종양 효소, 굉장히 많은 효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무엇이 다르냐? 실제로 이 치료용 효소로 이용을 하려면 거의 순수하게 정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거의 100% 가깝게 99.9999 쭉 나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진단용 효소 같은 경우에는 뭐 95에서 98% 정도 이렇게 순수하게 정제를 해야 됩니다. 반면에 산업용 효소는 그렇게 뭐 이 진단용 효소나 치료용 효소만큼 정제를 하지 않더라도, 물론 그 산업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우리가 크루드 엔자임, 다시 말하면 정제하지 않은 효소를 이용하는 산업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뭐 50% 또는 그 산업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뭐 조금씩 그 완전하게 정제를 하지 않아도 산업용 효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농업 쪽에 하나 예를 들면, 이거 보시면 이게 일종의 동충하초에 오염이 된 메뚜기인데, 이 메뚜기에 하얀 것이 덮였죠, 그렇죠? 이 하얀 게 뭐냐? 이거는 이제 메뚜기가 이제 해체된 것인데, 이 하얀 것이 곰팡이입니다. 곰팡이. 자, 그러면 얘가 이 곰팡이가 메뚜기를 죽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저 곰팡이가 사람한테만 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농작물이 메뚜기에 의해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죠. 해충이죠, 해충. 그래서 그러한 해충을 죽일 수 있는 미생물 농약을 갖다가 생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요게 일종의 이제 여기에 이제 균사도 있고 포자도 있고 그렇지만, 포자를 대량 생산해서 그거를 제제화해서 메뚜기를 죽일 수 있는 그러한 미생물 농약으로 응용을 할 수가 있죠. 뭐 현재 산업화돼 있죠. 자, 그래서 그러한 미생물 농약이 개발되고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그 바이오매스가 굉장히 많은데, 바이오매스 이 전 지구에 바이오매스가 굉장히 많죠. 바이오매스라 하면 주로 이제 식물 쪽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보면 이 중요한 사실이 재생 가능 자원입니다. 네? 재생 가능 자원이라서 사실은 이 재생 가능 자원 중에 이 바이오매스가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아서 대표적인 걸 여기 지금 보시면 셀룰로즈, 헤미셀룰로즈, 리그닌. 네, 그 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단백질도 있고 녹말도 있고 키틴도 있고 뭐 2차 대사산물도 있고 여러 가지 물질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성 성분들을 이용을 해서 여기 밑에 보시면 바이오 물질이라든지 바이오 에너지라든지 바이오 화학이라든지, 그래서 그러한 것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물질을 갖다가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원유를 갖다 분리해 가지고서 물질들을 많이 생산을 했지만, 이제 점차적으로 우리가 환경 친화적인 면을 많이 고려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바이오매스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일종의 이제 바이오 리파이너리라 그러는데, 전에는 우리가 원유를 갖다가 원료로 해서 이용하는 것은 리파이너리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은 앞쪽에 바이오자를 붙여서 바이오 리파이너리 공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바이오매스를 당으로 전환을 시켜서, 그렇죠? 그 당을 이용을 해서
세포나 또는 효소를 이용해서 생화학 제품 또는 바이오 화학 제품 또는 바이오 연료 등 굉장히 다양한 물질을 생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바이오 리파이너리에 관련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 일부는 이 회사에서 산업화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이오매스를 보면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세대 바이오매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식품으로서 사용하는 그런 곡물이기 때문에 더 이상 비싸서 사용을 하지 못하고, 이 2세대 바이오매스, 섬유속의 바이오매스를 2세대 바이오매스라고 하고, 3세대 바이오매스는 해양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미세조류하고 거대조류를 주로 많이 이용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4세대 바이오매스는 산업체에서 많이 나오는 유기성 폐기물들. 그걸 그냥 버릴 수도 없잖아요. 폐기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용을 해가지고서 굉장히 다양한 물질을 생산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바이오매스가 상당히 중요한 생물 자원이 될수 있겠죠. 자, 그래서 뭐 바이오에너지 보시면 바이오에너지로부터는 바이오디젤, 바이오메텐, 그다음에 바이오에탄올, 바이오 수소 해가지고서 다양한 에너지를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조류를 보면 미세조류, 거대조류를 나눌 수 있지만, 물론 미세조류하고 거대조류는 지금 여기 몇 가지만 써놨지만 종류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궁무진하죠. 그래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조류만 여기다 써놨지만, 실제로 이러한 조류들을 이용해서 굉장히 다양한 물질을 생산을 할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실제로 보면 여기 조류 바이오매스를 이용하는 예입니다. 그래서 조류를 배양을 할때이 배양을 하면서 고부가 가치 물질을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항암제 또는 항균제, 기능성 식품. 그래서 생산을 하면서 이러한 것이 생산이 되면 그것을 분리를 할수 있겠죠. 그런데 그 조류라는 세포는 남아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러면 얘는 영양분을 뭘쓸수 있느냐? 예를 들면 화력 발전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그 영양분이죠. CO2 같은 걸 저감하는 데 굉장히 좋은 그러한 소스가 되겠죠. 자, 그래서 CO2 이용해 가지고서 조류 배양을 하는데, 배양을 하면서 이러한 고부가치 물질도 생산을 하고. 그다음에 그 남아있는 그 세포 안에는 또 여러 가지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기 지금 보시면 오일이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세포 자체는 또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이 갈락탄이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한천이에요. 또 섬유소 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셀룰로즈 같이. 자, 이러한 물질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오일을 갖다가 추출을 해가지고서 바이오디젤을 만들 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한천 또는 섬유소 물질, 이런 것을 당으로 만들면 갈락토스하고 글루코스, 글루코스는 포도당이죠. 갈락토스하고 포도당으로 만들어서 이 당을 갖다가 생물 전환해서 굉장히 다양한 바이오에너지라든지 또는 화학 제품으로 전환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물질을 생산할 수 있죠. 또 만약에 조류가 조금 레지듀가 남는다 그러면 그걸 현기성 공정으로 돌리면 메탄가스를 또 생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운영을 하면 결국은 그 어떤 용어를 쓸수 있냐면 통합 공정이 될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렇죠? 여러 가지 물질을 생산할 수 있으면 결국은 최종적으로 코스트가 다운되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죠. 또 유기성 잔류물. 유기성 잔류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유청, 뭐 예를 들면은 치즈 만들고 남은 웨이, 거기 안에는 이제 락토스 같은 게 많이 들어있어요. 락토스, 유당. 또 여러분들 뭐 스타벅스나 뭐 여러 가지 그 커피점에 많이 가지만 커피 찌꺼기 엄청나게 나오죠. 자, 커피 찌꺼기에도 굉장히 많은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그거를 분해하면 당도 나오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오일도 나오고, 상당히 웨이스트긴 하지만 여러 가지 물질을 갖다가 우리가 이용을 할 수가 있고, 또 한약 찌꺼기,
한약찌꺼기도 결국은 나무, 식물이잖아요. 그렇죠? 예. 또 당밀, 이거는 당밀이라 하면 사탕수수, 그렇죠? 사탕수수에서 설탕을 추출하고 남은 것들, 뭐 이러한 것들을 갖다 이용을 해가지고 바이오에너지, 또 의약품, 기능성 식품 다양하게 생산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생물 공정만 잘 확립을 하면 훌륭한 물질을 많이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약품 쪽을 보면, 의약품 쪽. 자, 굉장히 그 의약품 분야는 뭐 잘 알고 있는 것이 아까도 제너 얘기 나왔지만 백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페니실린 얘기가 나와서 항생제, 또 항생제 중에는 또 항암제 역할을 하는 게 있고, 뒤에 또 이제 잠깐 예를 들겠지만 이런 항암제, 이 식물에서 굉장히 많이 유해물질을 추출해가지고 항암제를 이용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죠. 그 다음에 항바이러스제, 또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 또 체외진단기기, 바이오스밀러. 바이오스밀러는 뭐 요새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많이 생산하고 있는 제품이죠. 자, 이렇게 다양하게 의약품에 또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표를 보면 의약품, 사실은 의약품 매출이 굉장히 커요. 아까 네 가지 색깔로 나타낸 그러한 분야들이 있었지만 이 의약품에서 매출액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예를 들면 이 노바티스라든지 여기 로슈, 이거 굉장히 유명한 제약회사죠. 이 여러분들 어디 가서 볼 수 있냐면 이제 스위스에 가면 볼 수 있어요. 예? 예. 스위스에 가면 볼 수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은 시가 총액하고 순이익 보면 자 거의 12조 원, 11조 원 이렇게 되죠. 그런데 우리 여기 삼성하고 현대에 보면은 여기 그 시가 총액이 이거 비슷하죠. 여기 그 특히 삼성 같은 경우에 순이익이 한 24조 원, 현대 같은 경우에 7.6 자동차. 근데 그럼 이걸 비교를 해보면 엄청나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제약회사가 이렇게 한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그러한 의약품 쪽이 얼마나 그 매출액이 큰지 이 표를 보면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R&D 비용에 얼마나 투자를 하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렇죠? 여기 R&D. 여기 보면 거의 뭐 10조 원, 거의 17%, 20%. 그렇죠? 그래서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까지 이러한 R&D 비용이 조금 낮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R&D 비용을 점차로 이제 늘려가야 되는 이제 그러한 시점에 있죠. 자, 그래서 그런 의약품 쪽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신약 개발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발전을 해서 신약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거의 뭐 한 최근에 통계를 보면 한 28개 정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술이 확립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점점 신약이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신약 개발 과정은 굉장히 복잡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신물질 탐색 연구, 신물질 제조. 자, 이러한 식으로 여러 가지 그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추출, 합성, 발효, 이러한 각각의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신물질을 제조할 수 있고, 사실은 우리 그 항균작용을 하는 설파제라고 있었죠. 그건 항생제 이전에 이용을 하던 것인데, 그건 어디서 나온 것이냐. 그 옛날에 그 독일이라는 나라에서 염료를 갖다가 합성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세포에 염료가 잘 염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 세포하고 작용을 잘한다. 그래서 그러면은 얘가 분명히 세포하고 작용을 잘하기 때문에 화학작용이죠. 얘가 분명히 무슨 작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설파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은 우연이지만 사람의 그런 호기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효능 검색을 하고 이 전임상 시험을 이제 동물에다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동물을 이용을 해서 과연 이러한 효능이 있는지, 그래서 의약품 안전성 시험 관리 기준에 따라서 이제 실험을 하죠. 그래서 리포트를 쓰고 그것을 갖다 이제 또 허가를 맡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허가를 맡으면 임상 시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1상, 2상, 3상이 있고, 그렇죠? 1상, 2상, 3상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1상, 2상, 3상에 보면, 예를 들면, 여기 조금 영어로 써서 좀 그렇지만, 요게 phase 1, phase 2, phase 3, 1상, 2상, 3상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숫자가 점점 늘어나죠. 여기 1상 같은 경우에는 뭐 20, 30명 해가지고 발런티어. 그래서, 임상시험을 하고, 2상에서는 이제 환자들 한 100명에서 300명 사이, 그 다음에 이제 3상은 벌써 1000명대 단위가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임상시험을 거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은 1상에서 중지가 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2상에서, 어떤 거는 3상까지 통과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 효능하고 독성입니다. 이 독성을 갖다가 어떻게 줄이느냐. 그래서 어떤 물질이 효능이 있다 하더라도 독성이 있으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선진국에서 해오던 일들이 무엇이냐면 효능은 살리되 독성을 줄이자. 그래서 구조를 계속 바꾼 거예요. 구조를 계속 바꾸면서 독성을 낮추자. 이제 그러한 물질들이 많이 발전을 해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1상, 2상, 3상을 거쳐서 품목이 허가되면 이제 생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GMP라고 있어요. 이거는 Good Manufacturing Practice인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죠. 그래서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입니다. 이거는 대량 생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대량 생산을 제대로 할 수 없으면은 약으로서의 가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제대로 디스트리뷰션이 돼야 되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판매 유통하고 이렇게 쭉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의약품 유통관리 기준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거쳐가지고서 신약이 개발이 돼 왔습니다. 지금도 되고 있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FDA Review and Approval이라고 있죠. 그렇죠? 미국의 그 FDA라는 기관이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죠. 자, 그 다음에 그 예로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페니실린의 그 발견, 그리고 페니실린으로부터 또 구조를 바꿔서 새로운 페니실린계 물질을 만든 것은 굉장히 중요한 모델입니다. 모델 케이스고. 그래서 이 알렉산더 플레밍이 결국 이 페니실린을 발견을 하고, 그다음에 그 노벨상을 탔지만 사실은 이 알렉산더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발견하고 이 페니실린을 어떻게 하면 분리를 하고 정제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노력을 했지만 분리하는 데 실패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논문만 내고, 란셋이라는 논문은 내고 결국은 포기를 하게 됐죠. 그렇죠? 포기를 하게 됐는데 결국은 이 플레밍이 노벨상을 타게 된 이유가 있죠. 자, 이게 뭐 저 스코틀랜드 지폐에도 플레밍이 들어가 있죠. 자, 이걸 보면 제가 이거 저 호주 멜번에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 과학박물관에 가서 결국은 플레밍이 그 페니실린 분리하는 거를 포기를 했지만 그 당시에 옥스퍼드에서 연구하고 있던 플로리하고 체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플로리하고 체인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플로리는 원래 호주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플로리라는 사람이 결국은 그 페니실린을 분리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죠. 그 체인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플로리가 이 호주에서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과학자로서 그렇게 알려져 있고 그 당시에 사용하던 것들이 다 이렇게 남아있죠. 그렇죠? 이게 바로 그 페니실리움 노타튬 초기에 사용하던 곰팡이입니다. 그러면 체인은 어디 있느냐? 실제로 체인은 실제로 그 영국의 연구소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나중에 거기에 가면 체인이 사용하던 것들이 거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밍, 플로리, 체인 이 세 사람이 전부 다 각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페니실린을 분리를 하고 그다음에 동물 시험을 하고 나중에 이제 미국에 가서 임상 시험까지 하고 결국은 대량 생산을 하게 되죠. 미국에서. 그래서 미국하고 영국하고 합작해서 대량 생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그 페니실린이 상당히 그 많은 인명을 구했죠. 그렇죠? 자, 이게 페니실린의 구조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페니실린은 현재 그 병원균들이 이 페니실린에 대해서 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용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실제로 페니실린을 그러한 곰팡이에 의해서 대량 생산해서 페니실린을 분리를 하고 분리를 해서 이런 식으로 구조를 바꾸죠. 그래서 여기 6-APA라는 게 굉장히 유명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여기서부터 또 구조를 조금씩 바꿉니다. 해서 굉장히 다양한 실린들이 나왔죠. 그렇죠? 네, 다양한 실린, 뭐 메티실린, 아목시실린, 암피실린, 티카실린 해서 구조를 조금씩 바꿔서 자, 병에 이제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면 반합성 페니실린이라고 그럽니다. 왜 반합성이냐? 페니실린은 발효로 생산을 하고, 그렇죠? 그 생산된 페니실린을 화학적 합성에 의해서 구조를 바꾸기 때문에. 그래서 반합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네로 스펙트럼, 브로 스펙트럼이 있는데, 네로 스펙트럼은 그램 포지티브나 그램 네가티브 박테리아의 둘 중에 하나에 작용하는 거 네로 스펙트럼이라고 하고 저희의 브로드 스펙트럼이라는 건 그램 포지티브, 그램 네가티브 박테리아 다 듣는 거.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미드 스펙트럼이라고 해서 듣는 게 있고 안 듣는 게 있고 이제 그러한 얘기죠. 자, 그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은 요 바깥에 가면은 요 나무를 많이 볼 수 있어요. 예? 내가 전에 이걸 주목해서 보라 그랬죠? 가서 나가다 본 적 있어요? 주먹나무. 그렇죠? 네, 주먹나무. 그래서 이것은 이 항암제 탁솔의 원료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건 천연물로부터 항암제를 생산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성분은 우리가 파클리탁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1963년도에 태평양 주먹, 요게 이제 송명하고 정명, 요거 이탈리체를 써야 되겠죠? 예, 껍질에서 추출한 항암 성분. 그걸 이제 제품명은 탁솔이라고 그러죠. 지금도 상당히 여러 가지 암에 이용을 하죠. 여기 지금 보면은 난소암, 유방암, 폐암, 유암에 계속 이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생산 방법은 원래는 나무 껍질, 이게 바크라고 그러는데 그 바크에서 추출을 했었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뭐 이 주먹나무라는 게 100년 된 나무도 있고 몇백 년 된 나무도 있고 그런데 그걸 다 잘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 죽잖아요. 껍질을 갖다가 다 컬렉션을 하면.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면 잎으로부터 추출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얘하고 비슷한 주먹나무들이 같은 종인데 같은 속인데 종은 좀 다른 그러한 주먹나무들이 있죠. 거기서 이제 쭉 다 스크리닝 해가지고서 비슷한 물질을 생산하는 것들을 많이 찾아냈죠. 그래서 유럽 같은 데서는 이거 잎으로부터 추출을 해가지고서 그것을 이용을 하면 되겠다. 이제 그러한 방법도 생겼고 또는 이제 반합성법 그거하고 유사한 물질을 갖다 또 추출해가지고서 구조를 또 바꿔서 이용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근데 또 보면은 어떠한 미생물학자가 이
좋은 생각을 해냈어요. 아, 저게 주먹나무가 있으면 분명히 거기에 공생하고 있는 곰팡이가 있을 것 같다. 또는 미생물이 있을 것 같다. 해서 거기서 미생물을 찾아냈어요. 그게 곰팡이죠. 자, 그래서 그 곰팡이 배양을 해가지고서 이제 또 생산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러한 정보들이 쭉 알려지자마자 전 세계에서 이제 이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사실은 이제 탁솔은 특허가 없어요. 특허가 없어서 그렇게 이제 쭉 잘 생산이 됐고 모든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식물 조직 배양법에 의해서도 또 생산을 할 수 있고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생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계 도처에서 각각 그 생산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를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천연 항암제로서 굉장히 훌륭한 물질이고 아직까지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현재 또 이러한 물질을 어떻게 하면 유전자 조작해가지고 세균에서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을 것인가, 일두를 높이려고 그런 방법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어떤 학자는 이걸 아예 토탈 합성을 할 수 있겠느냐, 전 합성, 아예 초기서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화학적으로 합성을 할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것도 또 연구를 하는 팀도 있고. 예. 자, 그래서 이거는 1992년에 상업화가 됐어요. 또 인슐린 얘기, 뭐 잔뜩 써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이 유전자 제조합 얘기가 나왔죠. 여기 지금 보면 1982년에 유전자 제조합 기술에 의해서 생산이 됐는데 결국 대장균에서 인슐린을 갖다가 생산을 했죠. 그래서 FDA의 승인을 받았고. 내가 이걸 여기까지 쭉 이렇게 잔뜩 써놓은 것은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생산이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지식이 쌓이고 쌓여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굉장히 상당히 많은 그러한 연구자들이 상당히 많은 지식을 쌓음으로써 여기까지 온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구자들은 항상 그 연구에 집중하면서 항상 이 논문도 내고 또 그것을 데이터를 잘 정리해서 발표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인슐린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시간이 거의 다 됐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 생물 자원의 그런 응용을 갖다가 이제 여러 가지 쭉 보여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게 현재 이제 나고야 의정서입니다. 그래서 나고야 의정서라는 것이 뭐냐면 이게 2010년 10월 일본 나고야에서 채택이 된 것인데 이게 뭐냐, 타국 또는 타기관의 생물 자원을 이용을 하면 분명히 거기서 이제 이익이 창출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익이 창출이 되면 해당 국도는 기관과 공유를 해야 돼요. 예? 네? 공유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국제 생물 다양성 협약인데 이익이 생기면 결국은 그 해당국에 일정한 지분을 갖다가 줘야 돼요. 그렇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많은 생물 자원을 이용해서 생명공학 제품을 생산을 하는데 거기서 상당히 많은 포션이 외국에서 유래한 그런 생물 자원을 이용을 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지분을 외국에 다시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현재까지 확보하고 있는 생물 자원을 잘 보존을 하고 또 그것을 체계화해서 굉장히 중요한 고부가치의 생물 자원을 어떻게 생산을 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러한 데 굉장히 노력을 갖다가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우리가 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기관에서 그걸 체계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부하고 협동해 가지고서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면을 잘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하여튼 생물 자원을 이용해서 그것을 어떻게 응용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몇 가지 예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